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10월 제주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주도의회는 조례안의 유해 야생동물 범위에 노루가 포함된 것은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노루는 총기와 올무를 사용해서 포획이 가능해진다. 1980년대 말 멸종위기에 처해 민관의 보호운동으로 명맥을 유지해온 노루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거꾸로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우리는 노루에 의한 도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 상황과 이로 인한 농민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 이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 중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야생동물의 관리 방안 중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방안으로 이러한 정책 결정의 진행 과정과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동안 제주도의회 등의 관계당국은 노루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에는 인색했다. 지난해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2011년 접수된 농작물 피해 규모는 275농가 13억 6,200만 원이었지만 실제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3억 9천만 원에 그쳤다. 노루 피해 방지 시설의 경우는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보조금 신청 농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농가들의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행정당국의 낮은 지원으로 농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잠재된 불만의 화살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노루를 향하고 유해동물 지정이라는 요구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회가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오히려 제주도의 농작물 피해 보상금과 피해 방지 예산의 확대 요구가 선행됐어야 했다. 그런 다음 노루 관리 방안을 공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았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 근거로 제시하는 노루 개체수의 급증과 서식밀도 포화 문제도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시작된 노루 보호운동은 제주도정의 성과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루 보호운동 과정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계획은 부재했다. 밀렵감시, 겨울철 먹이주기 사업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다 보니 제주노루에 대한 생태용과 연도별 개체수 변화상 등의 조사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기초 연구와 자료 축적은 소홀했던 것이다. 실제로 노루 적정 개체수 초과 및 서식밀도 포화라는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단 두 차례의 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노루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유해 동물로 지정해 개체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루가 사라지는 과거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최근의 논란을 해결하는 과정일 수 있다. 농작물 피해의 원인으로 우선 노루 개체수의 증가와 노루 서식지의 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한라산 일대는 토지 이용 변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조립대가 잠식하면서 노루의 먹이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제주도의 개발중심 정책으로 노루의 주요 서식지인 중산간 지역은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단지 등이 건설되고 큰 면적의 농지 기반으로 노루의 서식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이로 인한 먹이 감소와 서식 환경 변화 등으로 경쟁에서 밀려난 노루 개체군은 먹이를 찾아 인간 활동이 잦은 저지대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 방안으로 중산간 지역의 노루 서식지 보장을 위한 정책 또한 요구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노루를 단순히 유해동물로 지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제주 고유종인 제주 노루도 보호하고 농작물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상생의 지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황을 관망만 하는 제주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루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루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섣부른 정책 판단에 대해서도 분위기는 척하며 동의하는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자랑하고 세계환경수도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피해 농가의 현실적 보상책과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와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농작물 피해 지역의 노루 관리 대책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 지역 노루를 포획하여 대체 서식지로 옮기는 방안, 총기, 올무 사용을 배제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되고 있는 제주노루의 생태조사와 연구활동 역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해가야 한다. 제주노루를 유해동물이라고 낙인을 찍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노루를 제주의 상징동물로 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민들도 농촌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가 한발 물러서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다.